지난달 17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한 여성이 흉기에 찔린 채 아파트 19층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범인은 이 여성의 남자친구 김모 씨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19층에서 떨어뜨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금 인정하세요. 범행 왜 저지르신 거예요? 잠시만요. 이 사건이 벌어진 사흘 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살해당한 여성들의 참혹한 죽음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이별 통보했다고 칼로 찌르고 19층에서 밀어 죽이는 세상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페미니스트가 되지 않을 수 있겠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스트레이트 취재진과 마주한 장 의원은 글을 쓴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성들은 뭔가 만나고 있었던 사람하고 헤어지기 전에 안전이별이라고 하는 걸 검색을 해요. 저도 그런 단어를 검색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이런 종류의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도처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너무나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교제살인 관련 판결문 110건을 분석한 결과 사망 피해자 110명 가운데 여성이 108명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남성은 2명이었습니다. 장 의원이 연인 간 폭력 문제를 여성주의,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그 스토킹 살인이 일어났을 때 제가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온 것도 이 문제를 바라보기 위한 관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였어요. 그 안에서 젠더 기반 폭력에서 젠더를 빼고 보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을 빼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거든요. 그런데 장 의원의 의견에 공개적으로 반박글을 올린 인물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였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선거 때가 되니까 슬슬 이런저런 범죄를 페미니즘과 엮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런 잣대로 고유정 사건을 바라보고 일반화해버리면 어떻겠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여성도 남성을 살해하지 않냐며 남편 살해로 유죄가 확정된 고유정 사건을 재소환한 겁니다. 스트레이트는 이준석 대표도 만나 그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유정 씨를 보고 전혀 저는 여성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스테레오타이핑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건데 그 두려움은 자연적인 것일 테니까 저도 인정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불안한데 우리를 어떻게 해줘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인정 가능한 생각인데 그걸 제도화하고 정치권을 다루려 그러면은 냉철해야 됩니다. 이 대표는 교제 살인 사건을 통해 여성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인정한다면서도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아무리 교통수단으로서 차보다 사고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비행기 타는 걸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연스럽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가르치려고 들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어떤 그 비행기를 해가지고 다른 어떤 조항을 계속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는 과학적이지 않은 것처럼 저는 데이트 폭력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가 폭력에는 엄격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 원칙은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경향성을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 그 자체는 좀 위험할 수 있다. 또는 그래서 어떤 집단이 가해자일 확률이 높고 어떤 집단이 피해자일 확률이 높다. 이런 것을 공적인 영역에서 논의하는 것은 저는 되게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연인 간 폭력이나 교제살인 사건의 가해자가 남성이 많고 피해자는 여성이 많다는 식의 분석이 오히려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여길 수 있어 위험하다는 겁니다.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도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오히려 그 관점도 되게 불편한 게 뭐냐면은 여성과 여성 간의 데이트 폭력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여성 범죄, 남성의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로 규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남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데이트 폭력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는 관점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저는 성별에서 자유롭게 그걸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고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폭력의 한 카테고리 하에서 누구든지 그거는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준석 대표는 장 의원이 교제 살인 사건을
페미니즘과 연결시킨 것을 지적했을 뿐 범죄자에 대한 강한 처벌엔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인 간 폭력을 주로 피해자가 되는 여성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장혜영 의원. 반면에 일반 폭력 사건과 다를 것 없이 대응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이준석 대표. 두 정치인의 생각이 참 다르네요. 네, 쉽게 좁혀질 것 같지 않습니다. 외국에선 이 연인 간 폭력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서구권 국가에 관련법이 발달돼 있는데요. 연인 간 폭력을 대하는 해외의 사례를 취재했습니다.